6.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 언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심은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헤아릴 수 없는 패역과 불순종으로 더 큰 범죄를 일삼고 마침내 파멸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언약의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더라도 그곳에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소중히 간직하면서 포로 기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끝까지 견뎌야 할 것을 권고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돌비에 기록되었다면 새 언약은 신비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장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이루실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근거가 된 십자가 구속순환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이 인간 구원의 최종 실현이 될 영원한 천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모든 성도들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언약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시작과 그 언약의 계승,
마침내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언약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할 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 이후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이후에 주신 다양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1. 노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과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본질은 약속의 자손을 생산할 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로 세상을 멸절하는 심판을 다시는 행치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증표는 바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비참해지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홍수 후에 비가 올 때마다 심판의 홍수가 또다시 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평안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순서대로 하늘과 땅을 가로질러 조화를 이룬 모양은 누구에게나 아름답고 깊은 감동을 주며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의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소망의 무지개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먹구름 같은 환란의 세력이 엄습할지라도 무지개만 있으면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무지개를 쳐다보고 안심하였고 광야 시대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바라보며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산소망이요 영원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2.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혈통을 초월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들 속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를 인하여는 히브리어로 베카, 내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자손은 복수가 아닌 단수이므로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상속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인하여는 히브리어 보로 역시 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천하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창세기 22장 17, 18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씨에 대하여 세 가지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단수형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먼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 씨는 바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내 씨가 원수의 성을 얻는다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도 히브리어 베자르 아카로 내 씨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과 그 종결점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시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들 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는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였으며 백성은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내산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백성이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자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확증하며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세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실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일회적으로 사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둘째,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사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대망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 다윗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들, 곧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실 하나들은 평강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며 그 나라 위를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들이 나라의 위를 굳게 세워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5.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주체이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의 인격과 마음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속은 히브리어 케렙으로 심장, 중심이라는 뜻인데 바로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랩으로 속사람,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외적인 행위만을 정죄했던 간음의 문제를 내적인 인격과 마음의 문제로 바꾸어 말씀하시므로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깨우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28에서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은 마음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법은 마음에 기록되는 법입니다. 마음에 기록되는 새로운 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기 기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탑으로
색이다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에피그라포로 역시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기듯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성립되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고 폐역했지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완전한 죄사함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로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원문에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서두에 히브리어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 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새 언약의 결과로 이루어질 두 가지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신은 히브리어 루아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나의 말은 히브리어 다바르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회 때에도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새 언약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했지만 아직도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의 때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으로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영원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최종 성취자요 완성자입니다. 모든 언약은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실하고 선명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된 구속 경륜을 압축하여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앞으로 언약과 그 성취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살펴볼 때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의 진술을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